하셨네. 유치부 연습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연습할게요. 더 울어봐. 울어봐. 야, 눈물 연기 오졌다리. 누나, 여긴 웬일이야? 난 잠시 후에 초등부 공연 있어. 아, 그럼 잠깐 얘기 좀 해. 어머나, 뭐라도 좀 걸치지? 어. 그리고 빨리 얘기해. 나 집에 가서 나 홀로 집에 봐야 돼. 작년에 비둘기 아줌마 나오는 부분에서 잠들어서 이번에 이어서 봐야 돼. 아니, 그건 밤 9시 하잖아. 누나 잠 안 자? 9시엔 너나 주무세요. 나는 케빈 오빠 만나고 올 테니까. 아, 케빈 오빠가 누군데? 너 이렇게 어려. 현실 좀 받아들여. 나 이제 초딩이야. 누나 왜 그래? 누나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내가 얼마나 슬펐는데. 거짓말. 슬픈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줄까봐.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라고 그 짓 안 해봤겠니? 아, 누나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제발 나 좀 놔달라고. 아들, 우리 아들 오늘 아기 예수님 역할이구나. 아, 귀여워.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수지야 같이 찍자. 네. 자, 어깨 동무하고. 웃어. 우리 웃어야지. 그렇지. 자, 찍는다. 하나, 둘, 잠깐만요. 셋. 아이고. 아, 사진이.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나왔네. 자, 선물. 네. 아빠 관객석에 가 있을 테니까 이따 파이팅. 응? 수지도 파이팅. 파이팅. 너는 인생 사진, 나는 심령 사진. 야, 흑역사 오졌다리. 근데 너 그거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흑역사는 널 만난 거야. 나 진짜 못된 아이구나. 단맛 쓰지 마. 못된 아이구나요. 이쁨에 다냐? 그래, 이뻐서 달려. 와, 간다. 누나 잠깐. 우리 추억 벌써 다 잊은 거야? 추억? 웃기시네.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삼겹살 쿵쿵따, 삶무사 쿵쿵따, 사랑해 쿵쿵따, 헤어져 쿵쿵따, 쿵쿵쿵쿵. 간다. 누나, 누나. 진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오빠, 성가대 연습 끝나고 오셨군요. 맞아. 근데 마지막에 삑사리가 나서 잘렸어. 꿈처럼 힘내셔요. 고마워. 우리 또 만나네요. 참나. 여자 취향만 같은 줄 알았는데 종교까지 갔다니 험합소사. 형이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아,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댈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자, 교통카드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어서 버스 탈 때 공짜죠? 네가 곤충이나 알지 뻑카충을 아니? 아이, 누나, 그래도 난 누나 남자친구잖아. 띠딕 환승합니다. 수지야, 가자. 네? 잠깐만요. 저도 수지 누나 주려고 선물 준비했거든요. 짜잔. 오. 우와, 크리스마스 카드다. 고작 그 정도예요? 어? 수지야, 짜잔. 와! 입체 카드다. 이렇게 큰 건 처음 보아요. 맞아, 엄마가 준 급식비로 몰래 산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밥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수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오빠, 멋진 오졌다리. 수지 이쁨 쩔었다리. 맞죠, 수지 제 거예요. 수지야, 가자. 예? 미취학 아동 취급하지 마세요. 수지 누나는 저한테 공주님이거든요. 그거 알아요? 수지는 제 여왕이거든요. 아, 그만해. 난 공주도 아니고 여왕도 아니야. 뭐? 난 말이야. 수지야, 초등부 연습하자. 루돌프야. 어? 이, 빨리 가. 애들이 기다리잖아, 이 루돌프야. 할아버지, 출발해요.
야, 야, 나 100원만. 어, 없어. 야, 나 100원만. 아, 싫어. 야, 나 100원. 어, 누가? 더 해봐. 그걸 더 해봐. 야, 그걸 오졌다리. 너 나랑 헤어지더니 갈 때까지 갔구나. 왜 그래? 달림반 수지 누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이제 새싹초 1학년 8반 24번 이수지입니다. 아이 누나, 잠깐 얘기 좀 해. 아이 진짜. 빨리 얘기해. 유딩이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 뺏는 줄 알아. 웃어 웃어 웃어. 본다 본다. 간다. 너도 이제 가. 아, 누나 왜 그래? 누나 기억 안 나? 우리 이 타이어 버스 가지고 놀 때 좋았잖아. 야, 너 아직도 타이어 버스 가지고 노니? 응? 106, 208, 302. 그게 뭐야? 타이어 버스 노선이야. 난 이제 버스 타고 다녀. 네가 등하교 시간에 그 만 원 버스를 아니? 아니, 버스비가 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 너 이렇게 어려워. 현실 좀 받아들여. 나 이제 초딩이야. 간다. 아, 누나 잠깐만. 나 누나가 좋아하는 콩순이도 율동 연습했단 말이야. 참. 콩콩 콩순이 콩콩콩 콩콩. 야, 아직도 만화 보면서 율동 따라하니? 난 이제 아이돌 춤춰. 여기까지 연습했어. 너랑 콩순이 이제 둘 다 끝이야. 아,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나 좀 놔달라고. 아이고 아들. 아들 추운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여기 이거 목도리 하고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이래. 따뜻한 유자차 마시자. 수지가 누나니까 수지 먼저 마실까? 네. 그렇지. 이제 너 먹어. 잠깐만 잠깐만. 수지 감기 걸렸구나. 이거 수지 다 먹고 문규는 집에 가서 새 걸로 먹자. 감기 안 걸리게 일찍 들어오고. 응. 아빠 먼저 갈게. 어? See ya. 세균맨 취급 오졌다리. 야, 아버님 말씀 한번 잘하셨다. 감기 안 옮기게 떨어지자. 어, 누나 진짜 괴팍한 아이구나. 담마 쓰지 마. 괴팍한 아이구나요. 이쁘면 다냐? 그래 예뻐서 달려. 와. 간다. 누나 잠깐만. 우리 추억 벌써 다 잊은 거야? 추억? 웃기시네. 누나. 나랑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아니어도 좋아. 정말? 하지만 유딩이랑은 아니야. 가! 어, 누나! 수지야! 오빠 여기까지 오셨군요. 수지야 나 이제 좋아하지 마. 나 엄청 나쁜 남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하지 말아야 세 가지를 모두 손댔거든. 도박, 술, 그리고 여자. 오빠 어디서 좀 노셨군요. 가자. 저요 수지 누나 절대 포기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수지 그만 놔주세요. 어? 참나 이런 거 우리 집에도 많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야! 고고 인형이다. 수지야 내 손도 한번 늘려봐. 어? 야! 안 늘어나는데. 우리 손잡았다. 오빠 설레임 모자다리. 아, 수지 이쁜 짜란다리. 맞죠? 수지 제 거예요. 수지야 가자. 아. 민채 가족 취급하지 마세요. 저요 저도 수지 누나 주려고 선물 준비했거든요. 뭐야? 짜잔. 피는 방울이다. 나도 나도. 고작 그 정도예요? 수지야. 아. 짜잔. 피는 방울 퍼레이드다. 아 비켜 내가 터뜨릴 거야. 야 제가 더 왔다며. 야, 야. 와. 진짜 남자들이란 유치함 오졌다리. 엄마.
우와 누나. 더 해봐. 엄마 엄마 더 해봐. 야 마마보이 오졌다리. 이래서 엄마만 찾는 유딩은 만나는 게 아니었어. 아이 누나, 누나는 엄마랑 같이 안 왔어? 어, 난 친구들이랑 왔어. 이제 겨울 스키 학교 다니거든. 스키 학교? 누나는 새싹초였잖아. 누나 전학 간 거야? 전학? 야, 너 이렇게 어려. 현실 좀 받아들여. 나 이제 초딩이야. 아, 누나 왜 그래? 누나 기억 안 나? 작년에 누나 집에서 별님도 보고 달님도 보고 좋았잖아. 천장에 붙여진 야광별 스티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너 작은 별 하나 떼어갔지? 아니야, 나 안 훔쳐갔어. 그거 가지고 가고 네 거 놓고 갔잖아. 내 거 뭐? 책상 밑에 코딱지. 그거 너지?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누나 내가 잘못했어. 아, 이거 너라고. 아이고 아들. 아들 춥지? 자, 따뜻한 어묵 국물 드세요. 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어, 수지도 썰매장 놀러 왔구나. 네. 아, 이거 에이드라도 마실래? 고맙습니다. 아들 추우니까 따뜻하게 놀고 이따 유한 매점에서 만나. 응. 수지도 안녕. 보세요. 아, 차가워. 이냉 치냉 오졌다리. 야, 네 아버지 뭐 날 얼릴 작정이래니? 근데 이를 어쩌면 좋니? 내 마음은 진짜 얼어버렸는걸? 누나 진짜 차가운 아이구나. 반말 쓰지 마. 차가운 아이구나요. 이쁘면 다냐? 그래 예뻐서 달려. 와 간다. 누나 잠깐. 우리 추억 벌써 다 잊은 거야? 추억? 웃기시네. 누나 미니언즈 노래도 좋아했잖아. 미니언즈. 빠빠빠 빠빠나나 빠빠빠 빠빠나나. 누나 엄냐 뽀찌빼 뚜찌빠찌 뚜찌빠찌 뽀찌. 미니언즈야 더 자라서 오렴. 아, 누나 수지야. 아, 수지야 이수지. 오, 오빠 저 여기 있잖아요. 아니 여기 수지가 아닌 엘사가 있는 거지? 나의 공주님. 왕자님. 근데 옆에 올라프는 누구? 아니 올라프라뇨. 수지 누나 뺏어간 나쁜 사람 또 왔구나요. 문규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사탕 줄 테니까 우리 수지 그만 놔주세요. 참나 사탕이요? 저도 있거든요. 어? 자, 고작 그 정도예요? 짜잔! 와, 와, 이렇게 큰 사탕 처음 봐요. 맞아요. 그 정도면 한 달은 충분할 거예요. 오빠. 가자 수지야. 잠깐만요. 저도 수지 누나 주려고 선물 준비했거든요. 응? 뭐야? 짜잔! 와, 내가 좋아하는 인형. 고작 그 정도예요? 수지야. 짜잔! 응? 뭐야? 나랑 똑같은 인형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수지야, 널 만나고 나서 나도 내 마음은 항상 나는 기분이야. 오빠, 멋진 오졌다리. 아, 수지 이쁨 쩔었다리. 봤죠? 유치원생은 좀 빠져주시죠. 위치한 가서 취급하지 마세요. 수지 누나 제 거거든요. 아, 수지 제 거라고요. 아, 진짜 이거다. 아, 문기야 또 누나한테 떼 쓰고 있으면 어떡해. 아빠가 썰매 태워줄게. 어, 예. 너희들도 탈래? 네! 나도 탈래요. 썰매 출발합니다. 에? 어? 다시 출발합니다. 와!